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 저희 시스타의 기빗팀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멋진 무대 보여드리는 시스타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애시대! 솔직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지난 2월 배우 송혜교 씨가 그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41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한 누리꾼이 걸그룹 미스 A 멤버 수지 씨를 비하한 사건이 발생,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모 커뮤니티에 수지 씨를 성적으로 희롱한 게시물이 게재된 후 수지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인 범인을 고소하며 강력 대처했는데요. 전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아,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는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생겨서 연예인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연예인들도 옛날보다 점점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범인이 입건된 후에도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조롱하며 악플이 계속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은 남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자기도 덩달아서 더 많은 관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투심이나 부러움 같은 게 악플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악플로 인해 소가리하는 스타들,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예전부터 악플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 스타들을 위협했습니다. 대구 콘서트에서 섹시 캐릭터로 대중에게 웃음을 줬던 허한나 씨 역시 악플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데요. 계세요?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방송이 되나요? 뭐 창녀, 뭐 몸이나 팔아, 네. 어디서 팔다 왔냐. 아, 그런 댓글까지도 있었나요? 네네. 네, 심지어 위험투병 중에도 무대 오르는 톤을 보여준 고 이민택 씨, 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의학회사 다니는데 위암 사기는 저럴 수 없다.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너 암 맞아? 주위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인터넷 글을 보고. 또 소재 폐지 후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복귀하면서 수많은 악플세를 받았던 김종민 씨 역시 웃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암종민이다. 암종민? 네. 아니죠. 그러니까 암 같은 존재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저한테는 그때. 그런데 국민 최주요정으로 불리는 손윤재 선수에게도 악플러는 존재했는데요. 어린 선수에게 악플은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요? 아니, 매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는 거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연예인 가지고 뒷담하고 모이면 연예인 험담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뒷담화하는 매체가 인터넷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간 게 악플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난 니들의 테러를 참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은 악플로에 맞선 스타들의 자세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쏘그란 인정형. 인정을 하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막 댓글이 막 1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맞아, 나 못생겼어.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게 상처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직도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티도 대패, 초긍정형. 뭐 안티도 매니아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알아야겠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봐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안 보는 게 상처. 차라리 피하자. 원천 봉쇄형. 댓글 안 보고 그냥 나의 기사들. 그러면 저 그냥 뭐가 나왔나 저 모르니까 기사가. 네, 자신만의 방법으로 악플과 싸우고 있는 스타들, 이처럼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인한 악플의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언제든지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의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임시 조치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 스타들에게 쏟아지는 악플 공격. 악플은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네, 스타와 악플러 간의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분명한 거는요, 수준 높은 팬문화의 형성과 스타들의 또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은 우리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적어도 우리끼리 헐뜯고 그러긴 있기 없기? 없기. 네, 없기. 네,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알았어요. 네, 그럼 또 내일 봬야죠. 그래요? 네. 지금은 연애시대.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